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웃고 있으니까 제가 좀 웃어요. 제가 선택했는데 좋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거기 가면 근데 진짜로 달라요. 진짜 팬분들이 거의 다 항상 가득 찼었거든요. 그리고 시즌권 사진분들도 그렇고 밑에도 다 차있고 하니까 되게 진짜 열정이 남다르구나 막 이런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무관중이 아니면 그걸 이제 직접 받아서 저는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. 청주는 다 막 차라면 그 열기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요. 시즌 때 만나요. 약간 지구력적인 거 좀 횟수가 좀 많을 거예요. 두번지만 들어가. 아, 그리고 어깨가 가야 돼, 땅에. 그렇죠. 그렇죠. 쭉. 둘러. 빠졌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별거 아닌데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. 다른 팀도 아니고 또 KBL이라는 팀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팀이었고 또 우승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밑에 선수들을 잘 끌어올려서 올해는 이제 KB 선수층이 얕다는 소리보다는 아 KB의 선수층이 두텁구나 라는 소리를 좀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. 얘들아 이제 오늘 첫날인데 올 시즌에 한번 일해보자. 화이팅! 처음에는 설렘, 두 번째는 기대. 뭐 첫날이어서 뭐 더 보고 더 이제 많은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선수들 열심히 해서 그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계속 이 분위기가 이어가져서 이 시즌 잘 났으면 좋겠고 부상자 없이 그러면 이제 시즌 잘 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시즌 때는 좀 확실하게 운동량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심히 만족하고 있어요.
아르차라서 그런가?